9월 뉴스 시작합니다. 예상대로 헐리우드 작가조합의 파업이 148일 만에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새로운 3년 계약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했으며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금액의 증가, 건강 및 연금 기여율 증가, AI 사용의 제한적 허용, 스트리밍 데이터의 투명성 보장, 시청률 기반 스트리밍 보너스, 요약하자면 작가들의 최소 임금이 올랐으며 근무 환경도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스트리밍 조회수에 따른 보너스가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스트리밍 업체는 스트리밍 관련 데이터를 작가조합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계약했습니다. 핫 이슈였던 AI 사용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는데 스트리밍 업체는 작가에게 AI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작가가 원할 경우에만 A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 사용에 대한 권한을 작가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작가의 자료를 이용하여 AI 학습을 하는 것이 기타 법률에 금지되어 있다고 주장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즉 AI 학습에 기존 대본들을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미리 명시한 것입니다. 이미 제작사들은 빠르게 작가들에게 전화해 복귀 날짜를 협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배우조합의 파업이 남아있습니다. 원하는 거래 조건이 작가조합과 비슷하기 때문에 한 달 안에 배우조합도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작사들의 입장은 10월이 되고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게 되면 북미 지역의 특성상 제작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실상 제작이 불가능해지고 1월에나 제작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서로 손해라는 것입니다. 일단 작가들이 집필을 시작해서 대본을 완성하고 배우조합의 파업이 마무리되면 바로 촬영에 들어가는 것이 베스트 시나리오 같습니다. 파업이 5개월을 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세한 합의문은 더보기란에 관련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난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마블 스튜디오 VFX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결국 결성되었습니다. 이것은 VFX 역사상 최초의 노조 설립입니다. 헐리우드는 아주 오래전부터 카메라, 헤어, 메이크업, 의상, 조명 등의 아티스트와 기술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해 보호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유일하게 VFX 분야만 노조가 없었는데 이번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국제연극무대 노동연맹, 약칭 IATSE와 연합하였으며 이들과 함께 활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는 고용주와의 단체 교섭 협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임금시간, 근무 조건을 포함한 고용 조건을 명시하며 노동조합과 고용주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선의로 협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VFX 노동조합 설립의 명분은 역시 2013년 리듬앤휴즈의 폐업입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의 이안 감독이 뿌린 작은 씨앗이 결국 노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현재 북미 지역 다양한 산업에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만든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활이 힘들어진 사람들이 임금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파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게임 노동조합 역시 파업을 준비 중이며 자동차 노조도 파업 중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빅 이슈 중에 하나였죠. 호주 주정부가 스크린 산업에 대한 지원 자금을 삭감했다가 다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 6천억 달러 상당의 자금이 삭감되었다가 관련된 기업들과 종사자들의 조직적인 항의로 취소하고 다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며칠 동안 1,000명이 넘는 사람들, 즉 총리와 재무장관을 포함한 관련 의원들에게 연락을 하여 이 같은 성과를 얻어냈다고 합니다. 이 지원금을 믿고 호주에 지사를 설립하려고 계획 중이던 헐리우드 VFX 스튜디오들이 깜짝 놀랐었는데 다행히 지원금이 유지되었네요. 왜 물가도 비싼 호주에 스튜디오를 설립하냐고 비난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명분이 다시 생겼네요. 원만히 해결되어서 다행입니다. 요즘 크게 성장 중이던 VFX 스튜디오 DNEG가 직원들에게 급여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7개월 동안 20%에서 25%의 급여 삭감과 30일 유급 휴가. 두 번째 옵션은 단기적으로 50%의 급여 삭감과 3년 무이자 대출 제공.
그리고 30일 유급 휴가. 미국의 경우에는 무이자 대출이 불가능해서 어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DNEG는 본사가 영국 런던에 있죠. 세 번째 옵션은 근무 시간을 주 3일로 단축하고 시간당 임금은 유지됩니다. 내부자들은 마감일까지 동의하지 않는 직원은 해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DNEG는 과거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떠났었습니다. 이제는 크게 성장했으니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일시적인 일이고 파업이 완전히 종료되고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에 기사를 참고해 주십시오. 작가조합과 배우조합 파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아파트 월세를 내지 못해서 쫓겨날 위기에 놓인 파업 중인 작가일 수도 있고 우버택시 일을 부업으로 하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파업 중인 배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좋은 협상이 마무리되면 새로운 계약으로 약간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VFX 업계는 아닙니다. 이들은 이번 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중단되었고 회사들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급여를 삭감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안타깝네요. 경영 컨설팅 업체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창의적인 작업을 AI에게 맡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의적인 작업을 AI가 대체할 수 없으며 창의적인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게임 엔진과 LED 스크린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간과 돈을 아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전 제작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후반 작업에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리 사전에 게임 엔진과 생성형 AI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제작에 들어간다면 통계상 10에서 2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모적인 리테이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최종 결과물을 보고 작업을 다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일부 클라이언트들이 동의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한다면 마다할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해당 기사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번 달은 새로운 작품 제작 소식이 없네요. 역시나 파업의 여파가 큰 것 같습니다. VFX 업계는 아마도 몇 달에 걸쳐서 서서히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헐리우드 업체로 이직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한국은 추석 연휴인데 모두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고 저도 푹 쉬고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즐거운 한 달 되십시오.